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스터하우스 대표 송호진입니다. 오늘은 대구 북구 복현동으로 나왔습니다. 제 앞쪽으로는 아주 큰 다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공항교입니다. 이 다리를 지나 이동을 하게 되면 복무동과 불로동으로 이어지고요,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복현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희소성 있는 토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토지는 바로 우측편에 있는 나대지입니다. 좌측편에 우뚝 솟아 있는 예쁜 카페 건물이 하나 보이시죠? 이 카페 건물 바로 위쪽에 경계선을 이루고 있고요. 이 경계선 바로 위쪽에 오늘 제가 소개할 토지가 보입니다. 영상을 조금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 완충 녹지가 보이고 주민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앞쪽으로는 버스 정류장도 마련이 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토지는 추후에 금사라기 땅으로도 변모를 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좌측편에 우뚝 솟아 있는 이 건물 또한 이렇게 개발을 했고요. 현재는 많은 이용객들이 오고 다니는 멋진 카페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저는 우측편 다리 위에서 오프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위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진입로입니다. 소방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조금만 내려가게 되면 밑에서 올려다 볼 수 있는 토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진입로를 따라 내려오게 되면요, 앞쪽으로 아주 큰 완충 녹지가 만들어져 있고 좌측편에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인 공용 화장실과 그리고 주차장이 이렇게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편에 조성되어 있는 잔디, 완충 녹지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이용객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어르신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어린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고 화합을 다지는 장소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사가 되지 않으니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치사가 안 되는 만큼 이렇게 멋지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리 위쪽으로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주민 공동시설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토지가 이 완충 녹지를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요. 자연 녹지 지역에 위치를 합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라는 뜻은 건폐율은 20%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멋진 자연 녹지가 있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연 녹지는 도시 외곽으로 많이들 형성이 되어 있고 토지 가격 또한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토지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도시 지역 내에 있는 자연 녹지들은 도심과 어우러져 있기에 토지 가격 또한 도시 외곽보다는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대로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개발이 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건너편에 있는 완충 녹지를 우리 땅처럼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땅처럼 이용한다는 표현은 조금 과하지만 여기 있는 이 조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완충 녹지는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뒤쪽의 카페도 연구 조망을 보며 유명해진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내에 있는 자연 녹지는 확실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의 압력을 가하게 된다면 확실히 금사라기 땅이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토지의 필지는 하나의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토지 평수는 약 388평에 달하며 매매 금액은 평당 500만 원을 책정해서 약 19억 3천에 거래를 희망합니다. 여기서 추가 절충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인분과 협의가 끝낸 상황입니다. 오늘 건축물을 개관을 하려면 토목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많은 돌들을 깎아내려야 되고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하신다고 하니 영구적인 사업처에 투자를 해보실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물건 꼭 나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추후에 더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 공항교를 따라 조금만 내려가게 되면 대구공항이 자리를 잡고 있고 K2 비행장이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군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대구군 통합이 이제는 이전을 막바지에 앞두고 있으니 이곳은 추후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레 주변 도시는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이 공항교의 정체는 지금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체될 수 있는 구간이 존재를 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이 개발할 수 있는 이 부지는 엄청난 가격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든 수익형 부동산과 대구에 있는 모든 주택을 다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발품 팔겠습니다. 오늘처럼 집 안에서 편안하게 물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스터하우스의 송호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